현배 씨 집이다. 진짜 뭐 먹고 싶어? 또 물어봅니다. 엄마 뭐 먹고 싶어? 뭐 먹고 싶어요? 저는 굶을 건데. 그만 놀려요, 진짜. 아, 재밌어서 그래요. 태양, 태양 씨도 아주 깔깔거리면서 볼 거예요. 그러니까. 매운탕 먹으러 가자. 쏘가리 매운탕 좋아하나? 나 매운탕 좋아해. 좋아해? 나 지금 매운탕. 데이트를 떠나는데 어머님께서 쏘가리 매운탕 그러니까요. 그렇게 드시고 싶어요. 아, 진짜? 근데 저도 일기 보면서 진짜 그 맛이 궁금하긴 했어. 어때, 나가니까? 응? 나가니까 좋아? 뭐 그냥. 좋지 그래도. 1등을 해서 나갔는데. 이야! 이야! 너무 잘했어, 야, 너무 야, 잘했어. 야, 야. 어머님 뭐 거의 신세대 어머님 됐어. 엄마는 뭐 요즘 걱정하는 거 있어? 없어. 걱정되는 것도 없어? 응. 고민거리도 없고? 응. 행복하신가 봐. 엄마 그럼 요즘 뭘 할 때 제일 행복해? 지금 이 순간. 아,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너에게 다가와 멋진 남자 이거 아니야? 지금 이 순간 이럴 줄 알았는데. 아, 그 노래. 그러네요. 아, 이게 쏘가리야. 그래. 저희가 방송에 나간 다음에 얘가 쏘가리라고. 근처에 계신 어르신뿐만 아니라 지방에 계신 어르신들도 그렇죠. 여기 쏘가리를 그렇게 맞아요. 여기, 여기 엄마 여기 앉아. 이 자리가 네. 바로 아, 예. 부자가 앉았네. 아, 또 눈물 날 것 같네 또. 예. 맛있나 안 맛있나 보죠. 아유, 너무 잘하셨죠. 아, 윤석 씨 잘 지내고 계시죠? 야, 진짜 맛있다. 어, 찜이서 윤기현 씨도 어머님한테 이렇게 쏘가리 매운탕 한양이 이제 명물이에요. 진짜 평생 처음 먹어보는 거네. 양준혁 씨 아버님은 저거를 먹어서 소원을 빌었다고 하실 정도로 확실히 예. 기대된다 뭔가 쏘가리. 그러니까 우리 주다보다. 아, 네, 감사합니다. 무슨 껍질이요? 네. 아, 쏘가리 껍질? 그냥 먹나 본데? 맛있어. 뭐 튀김은 뭐? 튀김은 뭐 그냥 뭐. 튀김은 뭐. 뭐든지 이런 것도 아니야. 그냥 그냥 고마고만 그러잖아. 너무. 우와. 감사합니다. 우와. 그냥 이거 하나만 먹어보자. 그래. 일단은 먹어봐. 어, 어머니 신나셨어. 어때? 되게 쫄깃쫄깃해. 맛있어. 맛있어? 맛있겠어? 맛있겠다. 저기 수제비 톡톡 끊어가지고. 그렇죠. 맛있다. 속 좀 풀려? 우리 어머니 이제 쏘가리가 평생 처음이셔가지고 잊지 못했던 추억을 하나 만들었죠. 아, 일 때문에 또 신호색이 생겼네. 어? 왜? 무슨 분위기 왜? 데이셋이 왜? 아, 좀 분위기 없으니까 불안하네. 당연히 불안하지. 아, 애기 밥이 없으니까 진짜. 어, 맞다. 아, 기억나요? 저도 저희가 이제 해외 배송이 좀 지연돼서 날짜가 갑자기 오기로 한 날. 안 왔구나. 아, 택배사 항공 스케줄 때문에 밀렸구나. 아이고. 아, 이게 나와도 걱정이야. 이게 엄마도 무슨 마음인지 알겠지. 당연하지. 애가 먹는 게 없는데. 아이고. 요거밖에 안 먹는데. 아, 나 이 쪼꼬미 진짜. 만수형 진짜 죄송한데 지금 어디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저기 백방으로 지금 분유 수소문 하고 있어요. 아, 제가 준영이 시켜 가지고 상암동에 한탕을 찾아보니까 없어서. 조바심 나지. 아, 잠깐만요, 엄마. 누나, 그 애기 분유, 누나 아침에 아니에요? 하루 차이로 난 우리 선배님 계시는데 같은 분유여서 아, 빌려달라고 아, 근데 이 은혜는 꼭 갚을게. 어, 나 막 갑자기 촬영하다 집중이 안 되는 거야. 애기 밥 때문에 나 이제 엄마랑 촬영하러 왔는데 아, 나 너무 진짜 너무 감사해요, 누나. 네. 아, 구했나 보다. 네, 그래서 제가 가서 갖고 왔죠. 아, 이제 한숨 되었나 보네. 아, 네. 엄마 밥 신경 쓰려, 주몽이 밥 신경 쓰려, 진짜 바빠 죽겠네 진짜. 이제 아빠가 됐다는 거지. 진짜. 가장의 무게가 그래. 와, 이게 참 엄마. 근데 그런 게 있다. 이게 30대 아기가 나고 하다 보니까 위로는 엄마 아빠 챙겨야 되고
그럴 나이야. 이제 밑에는 애기들을 챙겨야 되는 거야. 애기. 이게 중간에서. 근데 이제 지금은 애기가 최우선이야. 그렇지. 부모는 애기가. 또 아이가 아. 최우선이고. 또 어머니도 제이슨 씨 그렇게 키우셨고 또. 예전에 엄마, 저희 부모님이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사랑은 참 위로 가기 쉽지 않다. 위로 올라가기가 쉽지 않다. 내리사랑이야 라고 하는데 저는 준범이한테 사실 모든 거를 다 제 아들인 똥별이한테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반대로 똑같이 온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도 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내리사랑인가 봐요. 저도 지금 약간의 또 희생이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또 나중에 내 아이가 희생이라고 생각하면은 너도 자식나 보면 막 똑같이 저도 이렇게 얘기할 것 같네요 진짜. 에이. 그러니까 약간 미안한 마음. 아 워낙 뭐 잘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느끼면서 또 이제 또 부모님에 대한 그렇죠. 마음이 예, 이제 공감이 되고. 이렇게 어머님이 또 한정식 드시고 싶으셨다. 그러니까. 자, 아우. 아 저기 있네 엄마 저거 마늘 떡갈비 특선에 2인분 이상이니까 저거 떡갈비 맛있다 하니까 먹어보자. 나오니까 어때? 딴 세상 온 것 같아. 어? 딴 세상 온 것 같아. 아니 허리 계속 아프다가 허리가 나는 것 같아 나. 나 허리 안 아파. 이렇게 숙이고. 계속 숙이고 밥 해먹으려면 하다가 아. 오우. 여기 휴야촌에서 이제 게임에서 이기면 저렇게 오 좋다 특별한 효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야 좋네. 야 스테이크야 저렇게 썰어가지고 야. 이진 씨가 어제 살이 쪄서 왔다니까. 휴야촌 갔다 와서 진짜 잘 먹었나 봐. 아 야 군들의 돌솥밥이네. 남이 해준 밥이 이렇게 좋을 그렇지. 줄이야. 야, 너는 밥을 얼마나 해먹었다고 그런 말을 했나? 엄마는 몇십 년을 해먹었는데. 그렇지. 거의 40년 하셨어요, 진짜 저희 어머님은. 쉽지 않아 먹고 살기. 자, 아. 나 먹어. 아, 쉽지 않으니까 먹어. 아. 여기다가 떡갈비 싸서 먹는 거 봐. 주셔. 먹어. 아빠가 참 아유, 아유. 하는 일이 많아. 엄마 밥 챙겨, 애기 밥 챙겨. 그치? 곤드레 밥을 이런 맛을 먹는구나. 엄마, 이게 식성도 바뀌나 봐요. 식성 많이 바뀌어. 식성 진짜 바뀌어요. 자기가 안 먹던 거 어느 순간에 먹고 바뀌어. 야, 이거 진짜 엄마 살찔 것 같아요. 살은 찌겠어. 명이. 명이. 먹지 마. 먹지 마. 먹지 마. 먹지 마. 저 왜 왜? 먹지 마. 먹지 마. 가공식품 같은 거 많이 먹지 마. 야 이거 독특하다. 옛날에 엄마가 했던 말을 네가 지금 똑같이 한다. 아. 그거 먹기만 안 돼. 그게 이제 너무 와다 엄마 이제. 그치? 너무 와다. 옛날에는 왜 자꾸 저런 왜 이렇게 못 먹게 하나 했지? 왜 이렇게 못 먹게 하고 아 진짜? 나 탄산도 못 마시겠잖아 엄마. 정말? 탄산 몇 살 때부터 먹었어 그랬나? 거의 그때까지 내가 마음대로 사 먹을 때까지는 안 먹은 것 같아. 어렸을 때 나는 무슨 탄산 먹으면 세상 무너지는 줄 알았어 진짜로. 식도가 녹나? 막 이런 생각까지 해봤다니까. 근데 그래서 그런지 좀 건강한 것 같긴 해. 덕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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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알아주는 게 또. 그러니까 결혼해서 애를 낳아야 철도 안 돼. 그래. 조금 났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이런 마음으로 나를 키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럼 엄마 아빠 마음이 다 똑같은 거야. 그때나 지금이나. 맞아요.